오늘의 슈퍼매치 2017 중국 갑조리그 9라운드 시작합니다. 목진석 구단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라운드 우리 한국 선수들 5승 1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자, 이제 한 달 만에 9라운드가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우리 한국 선수가 3명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최철한 구단, 김지석 구단, 그리고 박종환 구단이 출격을 했는데 네.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만났어요. 오늘 흥미로운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빅매치 준비했습니다. 우선 한국 선수들 어떤 성적 거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2017 시즌 한국 선수 10명의 선수가 활발히 뛰고 있습니다. 최철환 선수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4전 4승을 거두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 역시 4전 4승. 네. 박정환 선수는 두 번밖에 출격을 하지 않았죠. 1승 1패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도 있고 박영훈 선수 또 강정규 선수는 아직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성적입니다. 네, 자 이번 시즌 신민준 선수가 이제 처음 뛰게 되었는데 네.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려주고 네. 있습니다. 네, 3승 1패를 거두고 있고 팀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윈윈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더 기대가 되고요. 총 21승 18패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9라운드 저희가 준비한 판은요. 최철원 구단과 탕웨이싱 구단의 대결입니다. 이 상대 전적에서는 최철원 구단이 좀 뒤져 있네요. 네, 2승 5패인데 뭔가 기풍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철원 네. 선수의 주먹이 이 탕웨이싱 구단에게 잘 안 먹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철환 선수가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탕웨이싱 구단에게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 최철환 구단과 탕웨이싱 구단의 대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풍상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최철환 선수는 역시 전투를 통해서 판을 풀어나가고 상대를 공격하면서 판을 짜나가는 기풍인데 네. 탕웨이싱 선수는 끈적끈적하게 그걸 잘 피해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네. 균형을 잘 맞추고 뒷심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면에서 최철환 선수의 주먹이 좀 안 먹히는 느낌이 있고요. 역시 탕웨이싱 선수가 전투를 좀 피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뒤로 이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최철환 선수가 뭔가 자기의 페이스로 이끌어오지 못하는 그런 네.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바둑은 최철원 구단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이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철원 구단과 탕웨이싱 구단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생각시간 2시간 40분, 1분 출기 5회가 주어집니다. 자, 최철원 구단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자, 전투 바둑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철원 구단이 100번이네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덤 7칩반이라면 100번을 선호하는 기자들이 좀 많죠. 네. 뭐 알파고 알파고의 대국에서도 100번의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그거를 이제 사치하고서도 덤 7칩반이라면 왠지 100을 잡고 싶다라는 기자들이 많고요. 네. 특히 한국 기사들은 이제 6칩반으로 대국을 하다가 이제 중국에 가서 대국을 하면 한 집을 그냥 이득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100번을 선호합니다. 왠지 보너스를 받은 듯한 네.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특히 미세한 바둑이 되면 오히려 이 흙을 준 쪽에서 약간은 좀 더 부담이 되죠. 네. 7칩반이면. 자, 최철환 구단은 향소목을 들고 나왔고요. 자, 최근에는 뭐 이제 알파고와 알파고의 대국이 공개되면서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알파고와 뭐 커제라든지 이 포석에서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네. 화점을 뭐 두는 포석이 이제 조금씩 이제 소목이라든지 또 삼삼이라든지 이제 다양하게 포석이 두어지고 있고요. 지금처럼 향소목도 많이 두어지고 있고요. 다시 고전적인 포석이 네.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삼삼을 이제 두지 않는 이유는 삼삼이 화점을 두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삼삼 들어오는 게 좀 신경이 쓰여서 아무래도 최근에는 뭐 두기는 하지만 또 약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안 두는 기사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시 반대쪽은 날을자로 걸쳐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바둑을 배울 때요, 네. 저 포석에서는 또 똑같이 이한 칸으로 걸쳐가는 네. 정석을 네. 배웠었는데요. 뭐 최근에도 두어진 바가 있습니다. 중국 대구에서도 뭐 커제 9단의 바둑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 많이 한동안 많이 두어졌었죠. 이렇게 두고 이쪽 걸쳐가면서 백은 실리를 착실하게 차지해두고 혹은 좌변 쪽 모양을 차지해두고. 그런데 이 좌변 모양의 뭐 장점이다 단점은 장점이라면 모양을 키워갔을 때 아주 입체적인 세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단점이라면 역시 백이 이쪽에 침투했을 때 맛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 백을 깔끔하게 잡는다거나 강력하게 공격하는 수법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뭐 높게 걸치는 것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낮게 걸치는 수가 오히려 많고요. 호구로 지켜두었고요. 이 좌합이 부분적인 정석으로만 봤을 때 요즘에는 이렇게 손을 네. 돌리더라고요. 흙이 이으면 이제 받아주고, 네. 또 호구 치면은 손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붙인다던가 하면 또그 나름대로 처리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받는 변화가 오히려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역시 알파고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 알파고가 호구 치고 받으면,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고 손 빼는 바둑을 이제 작년에 보여줬었고, 네. 또 알파고끼리의 대국에서도 호구 치고 손 빼는 바둑이 몇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흙이 있고 두는 바둑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게 되면 받아주고 네. 또 호구를 쳤을 때는 손 빼고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을 때는 받고 호구 칠 때는 이제 손을 돌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었을 때랑 호구 쳤을 때랑 힘 차이가 많이 다른가요? 이제 여기를 붙였을 때 차이가 나는데요. 네. 뭐 그냥 이런 정도로 두는 것은 사실 있는 것과 호구 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가 이어져 있거나 호구 쳐 있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기사 이제 류싱 활단 이게 들었는데 그 알파고 대 알파고가 새로 또 다섯 판의 대국이 소개가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알파고가 처음 대결했던 파누이 있잖아요. 그 파누이 선수가 알파고의 그 생각을 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은 수와 호구 친 수의 차이가 뭐냐? 고 나서 백이 손 빼면 이렇게 두고 찝어서 두는 게 아니라 역시 있는 수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이단저 치는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는 이렇게 두고 나서 뭐한 점을 끊어잡는 수를 두었는데 알파고는 여기를 날일자하고 백이 붙여 나오면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호구 친 수, 이 돌은 없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두어서 정리를 한다고 알파고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구 쳤을 때는 또 손을 빼고 그냥 이렇게 두어서 찝으면 호구 쳐서 이렇게 두고 또 손을 빼는 이거를 이제 알파고가 뭐 알파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둔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삼성화재배 기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에서의 알파고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들었는데 네, 이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었을 때는 받고 호구 쳤을 때는 뭐 받을 수도 있지만 손을 빼고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두지 않죠. 흙도 뭐 이곳을 이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백이 또 선수를 차지하고 우상 쪽을 거쳐가는 것도 크기 때문에요. 네, 붙여가고요. 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 날을 자로 네. 두는 모양도 있잖아요. 네, 이수로 이렇게 두는 모양도 많이 두어졌었죠. 네, 이제는 그 수가 조금은 느슨한가요? 뭐 이렇게 두는 것이 뭐 나쁜 수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더 치열하게 타이트하게 두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게요. 여기서도 백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두는 것도 일책입니다. 이렇게 두고 그냥 늘어서 쉽게 두는 것도 일책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 백의 모양도 약간 좀 움츠러들었지만 아무래도 흙 쪽에
이제 흠집을 남겨두겠다. 이한 네. 점을 움직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흠집을 남겨두겠다는 뜻이에요. 흠집을 만들어 놓고 귀를 정리를 하고요. 네. 예전에는 뭐 그냥 넣는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 일본 바둑 60년대, 70년대 사카다구단이나 뭐 이런 오래된 바둑을 보면 그냥 늘고 흙이 늘고 나서 이제 뭐 두칸 뛰고 이런 바둑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여기 흙돌이 있느냐 백돌이 있느냐가 귀쪽 사활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젖혀 있더라도 흙이 물론 예전에는 잡는 수도 있었는데 잡으면은 백도 이제 단수치고 늘어서 실리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손뺀것 치고는 뭐 백이 불만이 없죠. 그래서 또 보통은 이제 호구 치거나 이제 한칸 뛰어서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랬을 때 귀가 좀더 확실히 살아있다는 뜻이 있죠. 네, 호구와 한 칸도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이제 호구는 좀더 단단하게 두면서 이한 점을 이제 움직일 테면 움직여 봐라라는 뜻이고. 하변 쪽에 집이 되었을 때는 한칸 뛰어 있으면 아무래도 끊어 잡는 수라든지 이선 붙이는 수라든지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뭐 지금 결국 이렇게 되면 비슷합니다. 움직여라라고 이제 오히려 백에게 네, 네. 강요를 하는 거죠. 네, 최철왕 구단 전투적인 기풍이기 때문에 바로 움직여 나갑니다. 네, 그리고 최철왕 구단 바둑을 최근에 보면 좀더좀 중앙 지향적으로 약간은 변모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중앙을 좀더 중시하고 중앙을 좀더 지향하는 바둑을 두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장면을 보더라도 이제 내앞뭐 이도를 움직여서 당장 공격하자는 것은 아니고 좀 두텀으로 이용을 해서 계속 이제 작전을 짜나가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수도 그런 것을 네. 볼 수가 있죠. 네. 보통이라면 이한 점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는 뭔가 차단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넘겨주더라도 중앙의 주도권을 잡아가자 이런 뜻이 있는데 뭐 글쎄 선악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최철환 구단의 요즘 바둑 네. 스타일입니다. 최철왕 구단이 예전에도 좀 중앙을 염두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알파고 등장 이후로 중앙에 더 관심이 아, 생겼다라는 네네. 말을 했었는데요. 바둑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네요. 네, 지금 봐도 마지막 한 수만 보더라도 좀 그런 것이 나타나죠. 네. 네, 계속 아. 연관된 작전입니다. 뭔가 네. 흙을 낮게, 이제 흙의 위치를 낮게 좀 강요를 하면서 중앙 쪽을 계속 이제 가능성을 키워나가겠다는 작전인데 우선 시원시원하죠. 보기에도 아주 시원시원해 보입니다. 저는 하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방금 탕웨이신 구단이 둔그 자리 정도로 좀 백이 갈라가지 않을까 네. 예상했었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갈라가면 흙이 뭐 이런 쪽 나오는 진행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돌들이 이제 두터움으로 활용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두터움이라기보다는 백도 모양이 단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처럼 하나 더 두어서 여기 뭔가 그래도 두터움을 쌓고 이 다음 작전으로 흙을 계속 눌러가는 작전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네, 지금도 네. 이제 받아주면 계속 중앙 쪽으로 눌러가겠다는 뜻이고 이제 흙이 나와 끊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와 끊으면 여기서부터 급전이 되는데 이제 최철왕 구단이 바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상대가 나와 끊어서 두어주면 여기서부터 전투가 벌어지면 그건 나의 이제 스타일대로 나의 페이스대로 가는 거니까 네.
이제 전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당의 신구단이 이런 거를 좀잘 비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전투를 걸어왔을 때도 좀 네. 참으면서 이제 판을 좀 길게 이끌고 가는. 근데 이렇게 세력을 키울 때에는 뭐 어느 모양과 좀 호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양 같은 경우는 이 한쪽 면만 키우고 있는데 이 발전성이 어떨까요? 우선은 이 좌중앙 쪽과 우하 쪽이 이제 손을 잡으면 그래도 하나의 두터움이 되고요. 그 네. 다음에 우변쪽으로 좀 모양을 키워나가야 백이 그럴듯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지금 씌워간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제 받아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받아줄 기사는 아마 없을 아, 겁니다. 네. 받아주면 여기를 찌르고 끊고 이제 백의 거의 환상적인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다 치고 만약에 다 받아준다는 가정을 하면 네. 되게 행복한데요.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이러고 이쪽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변 쪽을 두면 흙은 제자리 걸음을 했고 네. 그냥 모양이 안에서 똘똘 뭉치는 형태이고 백은 이 좌중앙과 우하 쪽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면서 우변에 큰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딱 봐도 백이 활발한 느낌입니다. 이거는 백이 아주 잘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둔 것은 받아달라는 뜻인데 받아주거나 뭐 변화를 구해서 이제 뭔가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자라는 뜻인데 탕후의신구단도 당연히 받아주지는 않죠. 안 받았다는 거는 그렇다면 백이 찔러서 들어가면 네. 차단은 되는 거죠? 이제 따로 수습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아. 는수는 이제 늘었을 때부터 날일자로 지금처럼 실전처럼 두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받아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흙은 이렇게 당연히 반발하는 것을 최철한 구단도 예상을 했을 테고요. 네. 사실 는수로 이제 한칸 뛰는 수도 고려해 볼 수는 있었거든요. 그랬으면은 이제 모양은 좀 다르겠지만 역시 흙을 아래쪽으로 눌러놓고 중앙 쪽 두터움을 쌓는 흐름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흙이 반발을 하면서 어찌됐건 백이 이 좌변 쪽, 좌중앙 쪽 돌들과 우하 쪽이 손잡고 이제 하나의 모양으로 두터움을 쌓는 것에는 실패를 네. 했습니다. 자, 흑이 손을 다시 한번 돌렸는데, 사활은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처럼 붙여가면서 이제 탄력이 있다는 뜻이죠. 차단을 하고는 싶지만 지금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당장 여기 끊기죠. 뭐 있거나 하고 쳐야 되는데 네. 지금은 축도 흙이 유리해서 뭐 꽉꽉 이렇게 막아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먹여치더라도 이두 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흙에 붙이고 나오니까 이 백의 약점도 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두 점이 우석이라서 살리고 싶지만 여기를 뚫고 나오는 순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뭐 당장 단수 치고 막아버리면 백이 잡히니까요. 네, 우선은 잡아서 흙이 연결도 했고 이쪽도 뚫고 나왔죠. 백이 하변 쪽을 뚫기는 했는데 여기까지 진행된 결과는 그래도 뭔가 백이 좀 얻어낸 것이 별로 없는 느낌? 그렇죠? 원래는 두터움을 이용해서 흙을 누르고 이제 두터움을 쌓아서 우변 쪽으로 진출하고 이런 것이 최철한 구단의 발상이었을 텐데 네. 지금은 따로 수습을 해버리니까 백이 약간은 허탕친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럼 탕웨이신 구단이 묘하게 피해갔나요? 뭔가 이제 최철한 구단의 주먹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또 균형을 맞추면서 네. 이제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두 점이 우석인 이유는 이제 물론 이 하변 쪽이 안정되면서 걱정거리가 덜어진 느낌도 있지만 이두 점이 살아있으면 백이 이쪽에서 압박하는 것도 사실 나중에 강력하게 노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좌변돌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수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수들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뭐 집으로는 한 여섯 일곱 집에 불과하지만 그 이상의 두터움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뭐 사실 뭐 우변 쪽에 벌려둔다던가 하는 게 그냥 일감이지만 네. 약간 베개 입장에서는 김이 빠지는 거죠. 여기서 뭔가 힘을 쓴것 같은데 흙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니까 그냥 평범하게 두기에는 왠지 흐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둔 것은 실리로도 크지만 이 다섯 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서 좀 불편하게 만들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면 흙이 오히려 이 변쪽으로 다가와서 백을 네. 압박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은 당신 구단 이수도 약간 얄미운 느낌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바짝 다가와서 네. 백을 압박하는 것도 기세의 한 수인데 이런 식으로 두면 백도 이제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이한점을 괴롭힌다든지 뭔가 전투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멀찌감치 두면서 뭔가 이제 자꾸 변화가 일어날 여지를 줄이는 거죠. 네. 이뭐 권투로 따지면 최철형보다는 계속 싸우자 이제 주먹 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이제 아웃복싱으로 요리조리 피해가는 겁니다. 당의신 구단이. 최철왕 구단은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고요. 자, 이렇게 흙이 머리를 내밀면서 쭉 밀다 보면은 네. 반대쪽에 있는 백의 약점도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흙이 강해지면 이쪽 약점도 백에게는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끊기는 순간 열거지거든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계속 미생으로 만들면서 끊어오는 타이밍을 계속 제어를 하면서 가야 돼요. 이 돌이 좀 얄밉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돌이 네. 이제 가까이 있다면 흙이 상당히 급한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는 거죠. 네. 나이는 이제 20대 중반인데 상당히 노련함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수도 사실은 잘안 떠오르는 수이긴 한데 네. 뭐 굳이 중앙 쪽으로 나갈 필요 있느냐? 그냥 안에서 살아놓으면 여기 약점 이제 나중에 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수를 게을리하면 사실 백에게 나와서 끊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잡으면 이쪽을 끊고, 네. 네, 흙이 이쪽을 지키면 두 점을 잡는 수가 있어서 이수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 치받아두면 그 수는 이 나와 끊는 수는 방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두고 여기를 이제 끊는 수를 노리자. 네, 상당히 최철왕 구단 입장에서는 약간 김 빠지는 수일 수가 있어요. 네. 이 돌을 자꾸 못 살게. 미생으로 만들어놔야 뭔가 판을 풀어가기가 좋은데 공격 목표를 이제 탕웨이 신구단이 주지를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목표를 다시 네, 바꿨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우선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래도 백이 왔기 때문에 우변 쪽으로 전장이 좀 이동이 됐고 백은 이쪽을 급하게 만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흙이 끊는 찬스가 안 오도록 계속 여기서 신경을 쓰면서 도와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탕웨이신 구단이 붙여서 움직였는데 네. 아예 최철원 구단이 다가왔을 때 그때 끊어가는 거는 좀 너무 빠른가요? 아, 여기요. 네. 끊어갈 수도 있는데 아마 백은 그냥 쭉쭉 밀어버리고 네. 이제 흙이 겁나는 거는 여기가 이제 한수로 우변이 들어가고 이쪽 백을 뭐 크게 공격을 할 수가 없을 때 흙이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 같으면 우선 끊는 거를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 네. 네, 탕웨이신 구단은 우선은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약한 돌부터 좀 살피자라고 보고 있고요.
탕웨이 신구단이 뭐 이렇게 찝찝하게 남겨두는 것보다는 하나씩 좀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쪽 하나 확실히 사라뒀고 네. 날이자 두면서 이돌도 확실히 안정시켰고 네. 이제 이돌만 안정시키면 그 다음에는 뭐 끝낸 수라든지 또는 실리는 차지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별로 걱정거리가 없다. 탕웨이 신구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끊게 되면 어찌됐건 변화가 일어나고 전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내 약한 돌만 안정시켜놓고 잔잔한 바둑으로 길게 이끌고 가자.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 빠진 수도 음미할 만한 수거든요. 이제 여기를 늘고 이렇게 되면 흑이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굳이 흑이 선수가 될 수 있는 모양을 마다하고 이제 후수가 되는 진행을 선택을 했는데 네. 다음에 여기를 끊어 잡아도 이한점이 잡더라도 옥집이기 때문에 후수인데도 이렇게 둔 것은 선수를 잡고 나서 어차피 둘 곳이 이제 나가거나 이 삶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후수로 두어서 좀 더 두터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두어 놓으면 백도 이제 미생이라는 거죠. 아. 나중에 나갔을 때나 이제 이쪽을 이제 안영을 파호하게 되면 백도 미생이기 때문에 뭔가 백이 이제 잡으러 오게 되면 그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백의 모양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좀 끈끈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의 선수라면 당연히 선수를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나서 생각을 하는데 상현 신구단은 그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조금 더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상대가 좀 두기 뭐랄까요 작전을 짜기 어렵게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붙여간 수는 사실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는 수잖아요. 이제 역시 알파고 이후에 많이 두어지고 있는 수인데 이 수는 초반에도 많이 두어지지만 지금 둔 수의 의미는 여기 끊는 수를 방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야말로 네. 이제 공격에 좀 올인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최철한 구단이 이 우변 쪽 돌에 대해서 이제 네. 우변 쪽 돌을 쉽게 살려주진 않겠다라는 뜻인데 부분적으로는 흙을 굳혀주어서 악수해요. 눈목자로 굳혀져 있었던 모양이기 때문에 뒷맛을 노릴 수가 있었는데 네. 우선 좀 아까운 교환을 다 했어요. 지금은 이제 집을 굳혀주더라도 네. 백의 모양을 두텁게 만들어서 이 우변 쪽을 공격을 하자는 뜻인데요. 근데 탕웨이 신구단도 후수로 네. 지켜뒀잖아요. 네. 공격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철한 구단은 결국 이 바둑 공격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탕웨이 신구단은 이제는 단 곰마밖에 없기 때문에 곰마가 우변만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변 하나 수습하는 것은 나도 뭐 자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어찌 보면 같은데 결국 이 이후의 진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돌은 잡았지만 옥집이고요. 네. 여기 당장 안에서 사는 수는 없습니다. 막아도 백이 파워에 들어오면 안에서 사는 궁도는 안 나오고 결국은 백이 이쪽으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흑은 중앙 쪽 탈출을 노려야 되겠고요.
여기를 네, 두었을 때 백이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두어서 안으로 가둘 수만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흑도 약점은 있지만 네, 지금 여기를 두지 못한 것은 흑이 이렇게 악수지만 교환을 해두면 이제 백이 흑이 뚫고 나왔을 때 끼울 수가 없거든요. 당장 중앙 쪽이 뚫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따라 나왔고요. 우변의 흑돌들을 몰아가고 있는 최철왕 9단 공격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숏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7 중국 갑조리그 9라운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부동입니다. 아주 막강한 상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네요. 네, 신민주 선수가 3승 1패로 호성적을 거두고 있고 네. 이 베이징 팀이 팀 멤버들도 아주 탄탄하죠. 선야오의 토자시가 한 팀이기 때문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뭐 산동, 장수, 뭐 베이징, 민생까지 다 이제 강팀입니다. 네. 특히 중심 북경팀과 산둥팀은 4라운드, 5라운드 연속 1위와 2위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팀들을 보면은 한개 단씩 순위 변동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제 한국 선수들이 몸담고 있는 팀들이 이제 네. 9위부터 14위까지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데 박영훈 선수, 강동윤 선수, 이동훈 선수 팀은 좀이 힘을 내야 되겠고 특히 샤먼 팀은 강동윤 선수와 커제 선수가 한 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하위권입니다. 커제 선수도 지금 5승 3패, 기대에는 못 미치는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김지석 9단과 천영호의 9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국 랭킹에서는 5위와 4위 기록하고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김지석 9단이 앞서 있습니다. 네, 6승 3패. 사실 이 기풍면으로 보면 김지석 9단이 최철왕 9단과 비슷한 전투형이고 천야오의 9단은 또 약간 탕웨이신 9단과 닮은 점이 있는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실리를 차지하는 기풍인데 네. 오히려 여기서는 상대 전적이 김지석 9단이 앞서는 것은 네. 그동안의 바둑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서 김지석 9단이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좀 능기로 하는 수익기 싸움으로 이끌고 가서 승리를 거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히려 김지석 구단의 주먹을 천야의 구단이 좀잘못 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도 변화를 끌어올 수 있을지. 자, 김지석 9단과 천야호의 9단의 대국. 자, 김지석 9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지석 9단이 이번 시즌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출장 횟수가 좀 네, 적네요. 이제 팀에 따라서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팀이라든지 또는 상위권, 그래서 상위 이제 1등이라든지 1, 2등을 노리는 팀들은 이제 외국인 선수를 많이 부르죠. 네. 올해부터는 팀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22라운드에서 14팀, 26라운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규정도 그 절반인 외국인 선수는 13판까지만 둘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팀에 따라서 초반에 이제 외국인 선수를 많이 부르는 팀도 있고 또 이제 좀 정말 중요한 때, 이제 중반 이후 종반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맡기는 팀도 있겠고요. 올해 또 갑조리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충칭팀의 이치리키료 선수, 일본 선수가 외국인 선수로 이제 활약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번 등판을 해서 장외지의 구단에게 한번 패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충칭은 북경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미 일본에서 베이징까지 오는 게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네. 4시간 와서 또 비행기 기다렸다가 충칭까지 또 이제 뭐 3시간 이상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치리키로 선수도 중국 리그 이제 1패를 했는데 그 전날인가 시합을 하고, 네, 중국에 비행기 몇 시간씩 와서 이제 갈아타서 와서 또 시합하고 또 가고, 이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지리, 이제 네. 한번 등판한 건데요. 네. 일본 선수가 이제 2002년도에 네. 외국인 선수가 몇명 이제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네. 2002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왕리청 구단, 하네나오키 구단, 고노린 구단, 뭐 여러 선수가 외국인 선수로 뛴 적이 있는데 성적은 그렇게 다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거리가 먼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지리키 선수가 구리 선수의 부름으로 이제 외국인 선수로 중국 리그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본인이 농담으로 이름에 똑같이 협력자가 있기 때문에 아, 부른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해요. 김지석 구단 최근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삼성화재배나 농심배 예선에서도 지금 탈락을 한 상태고, 본인이 뭔가 슬럼프 이제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신경도 많이 쓰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가장 좋았던 이 모습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좀더 분발을 이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초반부터 네, 넘어가네요. 2선으로 가죠. 네. 상당히 이제 천야호의 구단의 바둑을 보면 뭐 전투, 기세 이런 것보다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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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 실리, 네. 실리. 네, 그러니까 이게 몇 집짜리고 여기는 몇 집이 끝내기고 뭐 좌상기의 집은 몇 집으로 굳어져 있고 이런 것들로 계속 바둑을 풀어나가지, 여기선 기세가 뭐 2선으로 두어서는 안 되고 뭐 당연히 싸울 곳이고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집으로만 판단을 해서 두는 바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뭐 천야호의 구단은 실리파 기사 중에서도 극실리파여서 네. 이 초반에 2선에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 싸워주지도 않고 네. 계산 바둑으로 항상 이끌고 가고요. 항상 실리로는 앞서 있는 이제 바둑을 많이 둡니다. 네. 89년생 동갑내기 기사간의 또 라이벌 매치입니다. 네. 사실 두 선수 모두 뭐 자국 내에서 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신예 때부터 주목을 받았고, 성장을 해서도 역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활약, 네. 저버리지 않는 커리어를 계속 쌓아오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세계대회 이제 우승 경험이 있고, 89년생에 상당히 강한 기사들이 많죠. 천야호의 구단과 김지석 구단, 강동윤 구단도 있고. 거의 이제 중국 내에서도 천야호의 구단 정도면 이제는 거의 노장급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사실 우리 네. 나이로 이제 29이기 때문에 아직은 30대도 되지 않았지만, 워낙 중국의 뭐 95후 최근에는 뭐 2000년생 기사들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년대생으로서 지금 갑조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사, 또는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기사가 많지가 않아요. 천야호의 네. 구단이 거의 이제 유일하게 좋은 성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구리 구단, 뭐 후야오이 발단 이런 기사들이 아직 이제 현역으로 뛰고는 있지만 성적이 예전만 못합니다. 네. 천야호의 구단은 아직도 뭐 팔팔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치우진 구단은 거의 바둑계를 은퇴하다시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네. 또 콩제 구단이 원래 이 베이징 중신 베이징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였거든요. 네. 중국 99년도 개막 중국 리그 개막 때부터 뭐 붙박이 프랜차이즈 스타였는데, 몇년 전부터
이제 역시 바둑계를 은퇴하다시피 시합을 아예 안 나오고 있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문득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박문효 구단 소식 들으신 적 있어요? 이름을 보신 적이라도 있나요? 그러게요. 없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이 삼성화재배 기간에 위빙 구단이랑 이제 전역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요즘에 박문효 구단의 이름을 본 지가 오래됐다. 요즘에 바둑을 이제 시합에서도 못본것 같다라고 했더니 역시 바둑을 그만두고 국가대표팀 뭐 훈련에 나오지도 않고 시합도 참가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엔 이런 기사들이 많나요? 사실 세계대 우승자 출신이고 사실 88년생이기 때문에 창창한 나이인데도 네. 아예 그냥 바둑계를 떠나버린 겁니다. 추호진 구단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뭐 치우진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네.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놀라긴 했지만 이해할 네. 만했거든요. 근데 박문효 구단은 정말 충격인데요. 이제 88년생이지만 네. 뭐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자기보다 어리고 뛰어난 기자들이 많아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가 어렵겠다라고 느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좀 너무 빨리 이제 뭐 그만둔 느낌이 있죠.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갑자기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박문효는 안 보이지? 라고 생각해서 바로 물어봤었는데 네. 자, 흙이 단단하게 좌변 쪽을 지켜두었고요. 백은 좌상 쪽을 키워가는 흐름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흙이 이렇게 끊어서 이한점을 차단하는 맛이 남아 있고요. 지금은 뭐 이한점을 차단하는 것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나중에 이한 뭐 이쪽에 중앙 쪽 모양이 커졌을 때는 아주 큰 끝내기로 남아 있습니다. 귀를 바로 움직여서 지금 우변에 네. 지금 안 좋은 자리가 많잖아요. 네. 뭐 벌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네. 서로 맛보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 걸쳐가고 또 백이 뭐 흙이 아래쪽에서 다가오면 벌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것이 백이 하나 더 모양을 펼쳐가게 되면 이제 골이 깊어지죠. 골장이 깊어지고 좌변 쪽은 상대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변보다는 네, 지금 그쪽이 더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를 끊고 이한점을 제압을 해놔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한점을 끊게 되면 여기 골짜기가 깊어지죠. 이제 이쪽이 상당히 큰 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초반에 2선으로 두었던 수를 좀 준엄하게 꾸짖을 수도 있고요. 아예 선을 돌려버리죠. 역시 실리. 네. 그럼요. 뭐 여기서 뭐 전투를 벌이거나 응수를 해서 변화를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길, 이제 집으로만 갑니다. 천야호의 구단은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노력파로 이름이 났었고, 이제 목표 의식이 항상 투철했습니다. 제가 선야오의 구단 한 10년도 더된 일이죠. 신의 강자일 때 이제 중국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비슷한 이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선야오의 구단이랑 리저 지금 7단인가요? 동갑내기 기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신의 주자들이었는데 두 선수가 또 같은 방을 썼어요. 기숙사 중국 기업 기숙사에서. 근데 방그두 선수의 방을 공개를 했는데 선야오의 구단이 벽에다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후회한다. 뭐 이런 약간 이런 이제 느낌의 문구를 붙이고서 붙여놓고
지내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아, 이 선수는 뭐가 돼도 되겠구나. 목표의식이 그 나이 때부터 투철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재 기사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천재형 기사에다가 노력까지 이제 보태진 거죠. 아까도 천양호의 구단의 나이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워낙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두각을 많이 나타내서 그렇죠. 굉장히 좀 오래된 오래된 느낌이 느낌이죠. 있어요. 2005년에 이미 세계대회 무대에서 결승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벌써 12년 전에 세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고요. 제가 처음 봤던 것은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3년, 2002년 이미 그때 이제 상당히 어린 나이, 만 13, 14살이었을 때도 이제 중국의 천재 소년이 있다라고 해서 한국의 뭐 삼성화재배나 LG배 예선에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눈여겨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이랑 비슷한 머리 스타일을 계속 네, 저렇게 좀 짧은 머리를 고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사들이 소림축구라고 불렀어요. 네, 전영희 구단을. 참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아요. 네, 몸무게만 한 15kg 증가했고요. 자, 여기를 이제 백이 도려내면서 귀의 주인이 흑귀가 지금은 백이 오히려 집이 좀 많이 났고, 이 끄는 수와 이 백이 상변 우상귀를 도려낸 수가 어찌 보면 좀 바꿔치기의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김진석 구단과 천야호의 구단의 바둑은 뭐 여러 판 상당히 많이 두었지만 뭐 삼성화재배에서도 한두 차례인가 김진석 구단이 난전 끝에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 또 중국리그에서도 작년인가요? 역시 백으로 완승을 거둔 바둑이 기억이 나고요. 항상 이제 김진석 구단이 좀 수익기 싸움 또는 난전으로 이끌고 가서 승리를 거두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우선 본인의 스타일대로 끌어오기만 한다면 네.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자, 두텁게 제압을 해둡니다. 반대쪽을 백이 연결을 했기 때문에 끊어놓은 자리를 김지석 구단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집으로 달리죠. 상대가 두터우면 쌓건 말건 계속 집으로 큰 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고요. 자, 그곳이 흑이 여길 끊었을 때, 그리고 여기를 쳐서 힘을 비축해 두었을 때의 노림이 이제 이곳입니다. 여기를 두어서 얼마만큼 백집을 깰 수가 있는지. 단수를 치면 항상 패로 버티겠다는 뜻이고요. 이 패는 뭐 흑이 지는 것은 거의 피해가 없지만, 원래 백기였으니까 피해가 없지만, 흑이 이 패를 이기게 되면은 귀의 주인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도를 오히려 미색마로 밖으로 내몰 수가 있으니까, 백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백이 이 패를 과연 버틸 수가 있느냐 지금 묻고 있고요. 여기 두수 어찌 보면 집으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두 수를 둔 이유가 결국은 이 좌상쪽 맛을 노리기 위한 준비 공작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백이 단수를 친다면 패가 될 텐데, 네. 날일자로 달려 들어가면은 약점이 너무 신경 쓰이나요? 네, 우선은 계속 이제 집을 찾아가고 있죠. 집을 찾아 떠난 여행을 하고 있고. 신경도 안 쓰고요. 네. 그 공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의 돌을 잡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네. 말씀하시고 보니 얘기를 듣고 보니 천야호의 구단님 대맞았고 이겼다는 네, 이야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리를 한껏 차지해두고 수습해서 이긴 바둑은 무수히 많거든요. 무수히 많은데 상대 대마를 통쾌하게 잡고서 이겼다는 네,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네요. 자, 지금 딱 건너붙인 수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약간 의문이 드는 수가 네. 나왔습니다. 그냥 보태주는 수거든요, 사실은. 네. 이렇게 흙이 끊어놓고 봤을 때 백한테 어느 쪽으로 받을래? 한번 물어보는 건가요? 지금은 팩감 공작이에요. 이 수가. 아, 네, 이걸 하나 네. 붙여놔야지만 다음에 절대 팩감이 하나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를 두었다는 것은 팩감 공작. 팩감 공작이란 것은 어딘가에서 이제 패를 바로 하겠다는 뜻인데. 네. 아, 하고 이제 아시겠죠? 상대를 안 했던 그 자리인가요? 네.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여기로 네. 응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붙여갔을 때 패가 나면, 그때 이 붙이는 수를 팩감으로 쓰면 안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네. 양쪽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백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백의 팩감은 우선 중앙 쪽 단수 치는 거 팩감으로 들지 않나요? 단수요. 네. 우선 네, 이 팩감이 확실한지도 우선 살펴봐야 되겠고, 이 팩감을 쓰더라도 흙은 사실 여기 팩감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여기도 백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두 개 정도는 확실한 팩감이 있습니다. 백은 여기를 하나 따내고, 이 팩감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다음 팩감은 있는 것을 자체 팩감으로 쓸 수는 있는데, 이것은 패를 졌을 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렇게 패가 해소될 자리가 있는 자체 팩감을 썼다가 만약에 패를 지는 날에는 네. 이렇게 석점을 따내면서 패가 해소되니까 있는 것은 웬만하면 백이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백은 팩감이 1개, 그리고 흙은 2개는 확실한 팩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를 결국은 하지는 못했죠. 넘어서는 우선 흑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100귀였는데 두수 만에 지금 뭐 상병까지 흘러들어가면서 수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처녀의 구단 기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게 내 집이었는데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 이런 수법들을 천녀의 구단이 잘 사용을 하는데 네. 오히려 이제 반대로 당했습니다. 기분 같아선 젖혀 나가고 싶은데 젖힐 수 있을까요? 네, 젖히려다가 부신 것 같은데, 젖히면 네. 여기 바로 끊겠다는 뜻이에요. 끊으면 이제 단수 쳐서 내려갈 수가 없고, 네. 백도 모양은 좋진 않지만, 우선 여기 단수가 그래도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백 모양이 견딜 수가 있고, 여기를 끊기는 순간 이제 이돌이 없을 때,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정리가 되고 나면, 나중에 먹여치고, 여기 다 선수라고 봤을 때, 이렇게 조여왔을 때 잊기가 어렵죠. 네. 네. 당장 4월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하게 두는 것보다는 우선 살아두는 게 급선무고요. 안에서 뭐 크게 시달림 받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상변에서 살 수만 있다면, 사실 저 두수만으로 백의 좌상귀와 상병까지 다 부수고 산 거기 때문에, 네. 백이 여기 둔 수, 또손 빼면서 실리를 차지한 것을 한 번에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백이 어딘가를 있게 되면 그냥 쉽게 뭐 이쪽으로 두어서 살아둘 수도 있고요. 또는 상변을 저쪽에 이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죠. 살아두면 정말 잘 깼습니다. 백진을 흙이 한 7, 8집 내면서 이제 살아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흙이 득점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시무시한 수가 등장을 했죠. 네. 급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수의 의미는 이어달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어주면 이제 원래는 이 돌이 없으면 흙이 이렇게 두고 단수치고 이 교환이 되더라도 이 교환이 있으면 여기를 끊는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 교환만으로 지금 생겼죠. 또 하나는 여기를 치고 막았을 때도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두면 수가 늘었습니다. 이 교환을 안 하면 흙이 여기를 두는 순간 이 수상전은 흙이거든요. 이두 점과 이 석점은 이 치중간수로 인해서 이었을 때는 이게 이쪽으로 젖히는 수 또는 이한 점을 잡았을 때도 아주 절묘한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 변화를 모두 염두에 두고 둔 것이고 만약에 있게 되면은 이제 흙이 이으면 백이 이쪽으로 지킨다거나 아니면 이어두더라도 사실 득을 본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하나 지켜둬야 되니까 끊는 수가 남았으니까요. 아주 교묘한 잽입니다. 자, 반발을 아, 하죠. 네. 그래서 이어도 이제 사는 데에는 지장은 없는데 아무래도 흙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손해를 보면서 사는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백의 잽에 흙이 반발을 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백도 이 교환만 하고서 이제 손 빼는 것은 오히려 호구 자리를 맡게 되면 손해 교환이 되니까 자, 지금은 전혀 예상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네. 복잡해지는데요. 네. 사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김지석 구단이 뭐 환영할 만한 네. 변화인데요. 이 싸움 어떻게 되나요? 네, 거기를 이제 밀어간 것은 김시석 구단이 뭔가 바로 정면 승부를 펼쳐도 네. 이 변화는 자신이 있다라는 약간 자신감의 한 수인데 저는 여기를 찌르면 오히려 더 대책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수로 찌르게 되면 막는 건안 돼요. 막는 것은 따내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찔렀을 때 있는 것도 당연히 이 교환은 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찔러서 물어봤으면 백이 오히려 더 괴롭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김지석 구단 아마 그냥 이렇게 두고 바로 수상전 또는 이제 변화가 나와도 유리한 변화로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바로 다른 이제 더 득을 볼수 있는 수를 배제를 하고 바로 정면 승부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백도 한 점을 이으면요. 네. 지금 흑도 이 다섯 점이 급해진 거 그렇죠. 아닌가요? 여기는 이제 지켜야 되죠. 바로 단수니까. 네. 자, 하나 쳐두는 걸로 이제 방비는 됐습니다. 여기를 이제 백이 두지 않으면 따내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끊어서 패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단수치게 되면 패죠. 흙은 차단을 해두었고, 그리고 여기 패가 난다면 백만 전체가 사활이 걸린 패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백도 받아둬야 됩니다. 자, 거기는 이제 선수고요. 드디어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흑과 백 좌상 수상전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